네, 에이블 라빈과 함께하는 스케이터 보이. 한번 스케이터 보이 한번 들어보시면 맨 처음에. 네, 맨 처음에 인트로 들으시면 딱 감이 오시죠. 뭔가 어디서 들어봤는데. 방금 쳤던 옥타브 주법이 바로 나옵니다. 악보에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슬라이드도 바로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고, 그리고 옥타브 주법이 나옵니다. 자, 9, 11, D, E. 그래서 처음 F 샵 2네요. 네, F 샵 2까지. 이거를 옥타브 주법으로 처음 시작하시면 돼요. 1. 옥타브 주법은 굳이 기보를 안 해도 슬라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럴 순 없으니까. 이런 식으로 처음 인트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느리게 한 번만 더 쳐드릴게요. 원 원 원 원 이렇게. 자, 한번 해볼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벌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, 코드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. 스케이터 보이. 자, 3번 줄 00 개방현이네요. 개방현 뭐예요? D죠? D 파워 코드입니다. 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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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 거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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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하고 다시 한번 뮤트.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. 이 주법은, 이 판뮤트 주법은 그냥 되게 많이 나와요. 뭐 윤도현 밴드라든가, 뭐 가요라든가, 뭐 락.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뜬뜬따 뜬뜬따 뜬뜬따. 이거는 기본적으로 습득하시면 좋아요. 네, 그래서 그리고 5번 줄 0으로 가죠. A죠. 네, 그 다음에 2니까 B. 그 다음에 1로 가니까 B 플랫.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쭉쭉쭉 반복하다가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C. 그리고 반복. 그리고 마지막에 후렴 들어가기 전에는 뮤트를 풀어주는 거죠. 처음부터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벌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푼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후렴이 나오죠. 후렴 체크 한번 해볼까요? 자, 26마디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코러스인데 후렴이죠. 여기부터 달리시면 돼요. 뮤트 없이. 네, F죠. 4번 줄에
3번 플랫.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보시면 C. 그 다음에 5번 줄에 1번 플랫이니까 B 플랫. 그 다음에 5번 줄에 0이니까 개방이니까 A. F. 반복. B 플랫. A. 그 다음에 B 플랫을 치시고 두 마디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벌스로 돌아가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후렴 한번 쳐 드릴게요. 자세는 끊임없이 체크해 보세요. 제가 치는 자세랑 여러분들이 치는 자세가 같은지. 네, 후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쭉 반복입니다. 쳐드리겠습니다. 1절 벌스하고는 굉장히 흡사하지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. 36마디부터 보시면 D 똑같고 A 똑같고 B 똑같고 E플랫 똑같고 다시 똑같아요.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B 다음에 이제 C가 나오는 차례인데 여기 약간 쉼표가 있어요. 43마디 이거는 뚜뚜따! 뚜뚜따!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. 원래는 이랬는데 이 두 번째 벌스는 맞죠? 네, 그리고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후렴으로 갑니다. 후렴입니다. 네, 뭐가 좀 나왔죠? 무슨 섹션 같은 게 나왔는데, 자, 몇 마디냐? 69마디부터 볼게요. 69마디 보시면 133 B플랫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쉼표니까 딱 끊어주시고 오른손으로 그리고 으따따따따 으따따따 이거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냥 치면 살짝 몸이 건조하고 박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거든요. 미리 한번 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좀 더 박자가 잘 맞고 좀 뭐랄까요? 보스트 노트라고 그러죠? 좀 왠지 모르게 음악이 좀 더 풍미가 살아납니다. 네. 그리고 쭉 들어보시면 뭐가 좀 많아져요, 뒷부분이. 그래서 아마도 스케이트보이
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마디까지 해봤거든요. 자, 69마디부터 다시 한번 제가 쳐드리면, 그리고 다시 71마디 F, C, E플랫, 그 다음에 이제 D플랫으로 가요. 아까 70마디 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? 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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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지켜주시고, 그 다음에 또 반복입니다. 그리고 76마디로 가주시면, 여기부터 코드가 하나 바뀌죠. D플랫 쭉 가는데, 그리고 A로. 이것만 잘 해주시면 뭐 스케이트 보이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약간 이 섹션 부분 약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쉽습니다. 솔직히 그냥 마지막 78마디에 D플랫, D플랫, 그 다음에 A,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자, 79마디부터 갈게요. 자, 여기부터 이제 곡이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, 자, 일단 코드 체크해 보시면, 자, D, 여기는 이제 뮤트 없이 쭉 달려가요. 그리고 F, 그리고 C, 그리고 B플랫, A까지. 그리고 다시 반복입니다. 자, D로 가서 따라라라라 또 쭉 가요. 이런 식으로 쭉쭉 똑같아요. 한번 쳐보면, 그렇죠. 그 다음 파트는 그냥 D 쭉 해주시고, A 쭉 해주시고, B 쭉 해주시고, B 플랫 쭉 해주시고, 그냥 개방형, 그냥. 그리고 이제, 네,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C 파워 코드를 잡고 한마디 정도 계시다가 딱 멈춰주시고, 이거 딱 지키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후렴으로 가요. 한번 쳐보겠습니다. 후렴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. 저희가 이제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. 힘내세요. 파이팅!